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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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체차가 오늘 43번째 방송입니다. 9월 19일입니다. 벌써 43번째 방송이에요. 네, 저 43번째 1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대타 BJ 제 후임 BJ를 구해야 할 텐데 말이죠. 연합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제자리를 인수 받으십시오, 연합회님.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방송하다가 늙어 죽어야겠습니까? 네, 당나님 감사합니다. 자, 연합회님. 화면이 조금에서 안 보이시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지? 잘못 넣었다. 잘못 넣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양복 웃돌이가 보이십니까? 오늘도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요, 연합회님.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은 화요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는데 계속 카톡이 오네요. 소리 끄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사이트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재단의 홈페이지 이름이 청바지네, 청바지. 예. 청바지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올해 두 번째로 청년 구직 자금 지원금을 받을 1,9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경기 일자리 재단이니까. 경기도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오늘 19일이니까 아직 7일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2014년 제2차 청년 구직 지원금에 지원을 받을 돈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미취업 청년, 네.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님이 경기도에 사는 청년은 맞는데, 미취업이 아닌 창업을 해버리셨네, 네. 얼마를 지원합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네. 한 달에 50만원씩 총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청바지 카드라고 하는 걸로 지원하나봐요. 와, 대박!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준대요. 대박이죠? 네. 아마도 이게 그 구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구직하는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0개. 제 생각에는 연합회님 주변에 있는 알바생이나 동네 친구분들 말씀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네. 그죠? 언제까지, 9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바로, 얼마 전에, 경기도가 돈이 많은가 봐요. 떡볶이도 잘 팔리고요. 사진 속에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신촌로입니다. 신촌로. 예. 신촌 연세로라는 곳에서 바로 며칠 전 17일인가? 네. 아, 지난 주말이군요. 지난 주말에 미래를 그리는 111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신촌 연세로에서 전시회를 했네요. 그죠? 이프라는 행사를 했고요. IF2017이라는 행사를 했고요. 창업계의 혁신 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는 대규모 거리 축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가 아는 후배 기업도 여기 참가해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VR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전시하고 막 VR 안경을 쓰고 막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네, 홍대 근처가 아닌 신촌 연세로. 신촌이요, 신촌.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됐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서 전시회가 진행된 거, 행사가 진행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이 행사는 제가 자주 보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 전문 신문사에서 주최했다고 합니다. 저희 그 기업 정책 정보 신문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초대 가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게 그 나중에 저희 행사 때는 조수석 포기 안양점에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는 제가 행사 기획을 왜 하냐면요. 제가 사무국장이거든요. 코타라 사무국장이다 보니 코타라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조금씩.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어디서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와 예,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동시 진행했고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해서 컨퍼런스 개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와 대정부와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대기업이 이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억누르는 그런 일들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좋은 아이템과 좋은 기술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금씩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다. 네. 나 오늘 방송할 거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내 컨텐츠 관심이 없어, 우리 연합회님은. 오로지 초대 손님한테 관심이 있어, 오로지. 초대 손님 소개 안 하고 그냥 갈까요, 그냥. 예. 이번엔 중진고구 소식이네요. 얼굴 궁금하죠? 참으세요. 중진공이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도 22일인가 3일 뒤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딥러닝, 네. 인공지능과 딥러닝, 공학 시뮬레이션,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 생산 통합 관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세미나 참가를 하려면요. 100명 내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잘 적응하는 곳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고요.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네. 모든 기회가 다 그래요. 기회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고 기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4차 산업이네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소기업 혁신 기술